13장 1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3장 14장 시편 140편입니다. 예수님의 후기 사역, 즉 유대와 베레아 사역의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있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가시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이제 후기로 접어들게 되면 제자도를 더 강조해서 가르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또 계속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마찰이 더 심하게 또 가중되는 그러한 양상도 보이게 됩니다. 13장은 12장의 연장선상에서 회개하는 것을 거부했을 때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인을 고친 사건, 또 산상수훈에 나왔던 겨자씨와 누룩비유, 천국비유에 나왔던 겨자씨 누룩비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도 13장에 나오고요. 14장은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장면인데요. 수종병 든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었을 때 그것이 과연 합한가 라고 하는 안식일의 정신을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식사 자리에서 상석과 하석을 구분하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낮아지고 말석에 앉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큰 잔치를 배설했을 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14장의 이야기들이 누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함께 13장과 14장을 읽겠습니다. 제 13장.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제14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중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결의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드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제 14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호사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누가복음 13장에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이야기, 독특한 비유들이 몇 개 나오는데요.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성전에서 있었던 한 비참한 사건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갈릴리 사람들 몇이 살해를 당하게 되었고, 여기 보면 이제 재물과 그 피가 섞였다 하는 말이 성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성전이 오염됐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갈릴리 사람들 몇이 살해를 당하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특별히 죄가 많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이 유독 죄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당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재난을 당한 것이 결코 아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이처럼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뒤이어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내려서 18명이 죽었는데, 아마 당시 그런 사건이 있었나 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저 18명도 죄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저와 같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회개를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6절부터 9절까지 지금이 바로 같은 맥락에서 지금이 바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라고 하는 비유로 다음과 같은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6절 시작할 때 13장 6절 시작할 때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했기 때문에 앞에 이야기와 전체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앞에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6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또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죠.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사람이 있다. 주인이 와가지고 열매를 달라 하니까 3년 동안이나 가서 열매를 구하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다음에 오십시오. 또 다음에 오십시오. 한 해만 더, 금년에도 그대로 두어주십시오. 만일 내가 거름을 주고 두루 파고 잘 가꿀 텐데 3년이 지나서 그럭 다음에도 오셔서 열매가 없으면 그때 뽑아버리시고 지금은 조금 더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같은 연말에 듣게 되면 굉장히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죠. 그렇죠? 연말이 됐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 같고 뭐 틀리진 않습니다.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년에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내년이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더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뭐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왔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가슴에 뜨끔뜨끔 하는 게 사실 있죠. 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포도원 이건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거죠. 1차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모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은 적용되어야 합니다. 지금 회개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고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말씀도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비유는 우리의 사역이나 삶에 있어서 열매 없는 것을 책망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없는 것을 책망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3년이 지나도 한 해만 더 연장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을 것을 또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또 인내하시고 지금이 바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는 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6절부터 9절까지의 비유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더 나아가서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일컫는 말이지만 더 나아가서 오늘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것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이 가장 회개하기에 적당한 때인 것을 기억하고 다시 주께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어긋난 삶의 자리를 빨리 돌이켜서 제 자리로 돌아와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심판을 유보하실 때, 기다리고 계실 때 더 늦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지혜자 아니겠습니까? 또 바른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가 그 가던 길을 꿋꿋이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시련과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혹시 주님 말씀에 내 삶에 어긋난 부분들은 없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그래서 그 어긋난 길이 발견되면 다시 돌아오는 주님께서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인 것을 기억하고 더 늦기 전에 주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했던 농부 같은 마음들이 오늘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회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주님의 비유였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혹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어긋난 것이 있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지금까지 참고 계시고 또 그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는데, 미루어 두고 계시는데 시간이 더 늦기 전에, 더 어긋나서 영영 돌아오는 게 힘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그릇된 삶을 다시 주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주님 말씀의 뜻대로 잘 가고 있다면 꿋꿋하게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에서 이탈하고 탈선하거나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로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노라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건강한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어디에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저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을 오늘도 내 기대와 소원보다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주님 만나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해서 혹 주님